talk to you, and I'll always be around when I need some loving, baby. And I'll never let you down, let you down, let you down. I'm your song, and you're playing all my melodies. There's no one else, 'cause baby we got chemistry. You give me feelings, that feelings that I never knew. Drifting me away. 준비를 해드렸고요. 안에 보시면 조식 쿠폰 동봉돼 있거든요. 짠.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캉스를 왔는데 제가 원래 발리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발리 갔다 와서 막 발리 때문에 밀린 일도 있었고 이번에 또 새롭게 자취한다고 방도 알아보러 다니고 행사에 뭐 사진에 영상 편집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갔다 온 뒤로 계속 잠을 막 한 3시간, 4시간씩밖에 못 자고 조금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간만에 캉스에 왔습니다. 또 혼자 있는 그런 시간도 좋아해서 오늘은 혼자서 캉스를 즐겨보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또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발코니 스위트인데 이렇게 화장실에서 밖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그만한 의자, 그리고 테이블. 밖에 발코니에도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고요. 여기 욕조가 진짜 예뻐서 골랐어요. 제가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화이트 톤의 우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인터넷에서 보고 욕실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 방으로 골랐어요. 오늘 입욕제 사다가 여기서 목욕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어메니티도 좋은 거 쓰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색깔들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미니바. 여기도 또 발코니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자하고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날 좋으면 여기 나가서 술 한잔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망의 침실 너무 예쁘죠? 저는 그럼 지금 머리가 많이 자란 상태라서 머리도 좀 자르고 오늘은 쉬어볼까 합니다. 그럼 나갈 때 또 올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제품이에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뭐 진짜가 좋아 아니겠죠. 가격도 4만원도 안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는 클러치를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걸 살지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살지.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귀엽다. 뭐 할까요?
새 브랜드 자라에서 지금 니트를 살지 점프수트를 살지 고민 중이에요. 원래는 이 니트를 사려고 온 거였는데 그 옆에 바로 예쁜 게 있네요. 항상 시도해보고 싶었던 제품인데 이번 자라에서 S사이즈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입어봐야 되겠는데 고민이네요. 이것도 예쁘다. 진짜 자라가 색감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처음 와보네요. 진짜 예쁘다. 제가 오늘 한바가지를 샀습니다. 역시 힐링은 쇼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욕을 할 겁니다. 아까 아로시에서 이렇게 사왔어요. 이게 써니사이드고 이게 인터갈라틱입니다. 이거 두 개 조합을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해요. 이게 진짜 풀리면 우주처럼 예쁜데 거기에 뭔가 금빛 색이 더한 느낌이라 냄새도 진짜 좋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진짜 이 두 개 조합을 추천합니다. 꼭 써보세요. 제가 넣어줄까요? 샷. 저는 이제 목욕을 다 끝내고 바디로션 바를 겁니다.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오늘 러쉬 뭐 광고 같긴 한데 광고는 아니고 이게 풋사과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고 자면 되게 냄새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요즘에 꼬박꼬박 발라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드디어 족발이 왔습니다. 족발이랑 날치알 볶음밥 비빔밥이랑 근데 국수가 두 개가 왔네요. 그리고 공깃밥도 주셨고 서비스로 스프라이트. 이제 영화를 볼 겁니다. 넷플릭스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럼 먹어볼게요. 노래를 킬 겁니다. 짠. 보이시나요?
킴의 초록빛이라는 노래인데 진짜 요즘에 좀 빠져있어요.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틀어놓고 눈을 좀 감겠습니다. 저는 이스네탑이라는 웹툰을 볼 겁니다. 진짜 제 인생 웹툰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아마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진짜 이게 3월 달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 휴지였다가 그래가지고 진짜 3월 달에 딱 연재한다는 소식 듣고 1화부터 진짜 지금까지 한번 쭉 다 몰아서 봤어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돈까지 내고 미리 보기로 봅니다. 진짜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 계셨다면 진짜 볼만한 웹툰인 것 같아요. 이게 먼치킨 장르라 그런 판타지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해드리는 그런 웹툰입니다. 저 여신강님도 봐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저는 이것도 돈 내고 봅니다. 이것도 좀 먼치킨 판타지 같은 장르인데 진짜 먼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월요일날은 시네탑, 화요일날은 제로게임 추천드립니다. 이제 슬슬 자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너무 불편하다. 잠옷을 이런 것밖에 안 챙겨가지고 맨날 이런 데 오면 밀린 거 다 보다가 진짜 정작 잠은 거의 못 자고 가는 것 같아요. 내일 12시까지 퇴실인데 아마 또 자면 한 새벽 5, 6시 돼서 잘 것 같아요.